기절개 모발이식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절개 모발이식의 삭발 여부에 따른 이제 차이점, 장단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비절개 모발이식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삭발과 부문삭발, 무삭발인데요. 삭발은 전체적으로 수술팀과 의사에게 편하며 전체적인 모발의 위토 상태도 확인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제 환자분들이 빡빡 깎은 상태로 지내셔야 하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자라기 전까지 이식이 된 모발들을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분 삭발 같은 경우에는 채취 부위만 삭발하는 방식이에요. 머리카락 뒤쪽을 열어서 민 다음에 위쪽에 남은 머리카락으로 덮어서 커버할 수 있게 한 방식이고, 주로 박스컷 방식과 투블럭 헤어 방식이 있습니다. 박스컷 방식은 여성들이 많이들 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머리가 길어서 잘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로 이 방식을 많이 택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도 채취하는 양이 많아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더 밀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주로 줄삭발이라고 중간에 머리가 그 남는 공간을 남기고 그 아래쪽으로 살짝 더 밀어서 중간에 남겨진 머리로 삭발 공간을 조금 더 가릴 수 있는 방식을 채용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성분의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직접 병원에 와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투블럭 헤어 방식은 남성분들한테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에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크게 상처 흉터가 보이지 않고 잘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무삭발 비절개 수술은 가장 모발 이식을 잘 가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티가 가장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채취 방법은 이제 무삭발도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채취한 모발만 선택적으로 미리 커팅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제 비삭발, 무삭발로 비절개를 하시는 의사분들한테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이 펀치하는 칼날이 모발에 간섭받지 않기 때문에 모낭 주변 조직까지 깨끗하게 채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부분적인 커팅이 들어가긴 하지만 채취 후 주변 모발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도 채취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채취 모발을 짧게 자르지 않고 채취할 때 펀치 칼날로 직접 모발을 자르며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인데요. 채취할 머리카락을 고정한 후에 피부 조직과 같이 잘라내는 방법으로 커팅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의사가 채취할 모발을 모두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짧게 잘려있는 경우보다 모발을 이제 칼날에 정중하게 조준하기가 까다로워 모낭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조금 더 있고요. 또한 질긴 모발을 자르다 보니 칼날이 쉽게 무뎌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칼날을 다시 갈아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기는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특수한 칼날로 머리카락을 길게 남긴 후에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그 롱헤어 비절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모낭의 컬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이식 방법이 중요한 눈썹이나 구렛나루 등의 이식의 장점이 있고, 그 외에도 수술 직후 이식한 부위를 가리기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식 모낭이 빠지기 쉬워요. 머리카락을 길수록 이제 다른 데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식하고 나서 3일에서 5일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동안 어디 머리카락이 걸리거나 그러면 빠질 수 있고요. 수술 후 3주 정도가 지나면은 이식한 머리카락도 다 결국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모발을 심는 것이 애초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롱헤어 채취를 특별히 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발을 커팅하더라도 모낭의 컬을 고배율 확대경으로 파악할 수 있고, 롱헤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모낭이 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방식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방식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연스러운 모발이식을 위해서 장비나 기술의 발전을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방식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향후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카페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